와야, 엄마 다녀올게. 응? 빠빠이, 엄마 다녀올게요. 안녕. 엄마한테 다녀오세요, 인사. 어, 로아, 로아도. 인사, 안녕히 가세요. 빨리 빠. 다녀오세요, 알았죠? 아침에 진짜 전쟁이에요, 전쟁. 너무 덥다. 지금 다행히 친정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조금 도와주니까 다행인데, 진짜 애들이 아직 다 어려가지고 다 손이 많이 가니까. 렌즈를 갖고 왔나? 지하 2층인가? 네. 이번에 공채가 떠가지고 쇼호스트 공채 준비하려고 지금 아침 일찍 헤어 메이크업 하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땡볕더위. 아, 너무 덥네. 여름은 더워야죠, 여러분. 그쵸? 중복인데 뭐 드셨나요? 그쵸. 어제도 촌딱 두 마리를 이렇게 백숙으로 해서 복분자에 또 먹었습니다. 오늘 촬영인데 또 얼굴이 이렇게 부은 거 보이시죠? 지금 완전 쌩얼. 와, 진짜. 마스크 써서 다행이지. 어떡해요. 근데 이따 또 메이크업을 하면 변신이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신발 이거 피팅룸에다가 걸어줘. 네네네. 신발 먼저 하면 네네. 네. 그 이어링 먼저 뺄까요? 아, 네네. 또 제가 귀걸이를 안 차면 뭐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예쁘긴 해요. 맞아. 아니, 나 여기서 얘기하는 거 같아. 아, 그래요? 안 돼, 나. 그래, 뺏겨들었어. 나 지금. 이거. 나와도 돼요, 나와도. 저를 담당해주시는. 저의 헤어를 담당해주시는 시원쌤. 네. 샴푸 시원하게. 네, 머리 한 이틀 안 감은 것 같으니까. 시원하게. 빡빡 해주세요, 빡빡. 아니 근데 내가 에로브 속토뷰 출연 후에 거기서 너무 질질 짜고 나의 성격하고 다르게 나왔잖아, 그치? 너무 조금 우울 모드로 갔었잖아, 그때 봤지? 실제 볼 때는 엄청 밝잖아. 맞아. 아니 엄청 밝은데 거기서는 계속 질질 짜고 있는 것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봐도 슬픈 거지, 그게. 아, 저 여자 진짜 너무 애처롭다. 내가 봐도 느꼈어. 그때만큼 맞아, 그때는 진짜 진심이었어. 절실했고. 나는 그래서 DM으로도 맨날 화이팅 응원해요 하면서 나를 안쓰럽게 보는 거야. 그래서 아, 좀 그건 아닌데. 엄청 밝답니다. 메이크업 한 이유가 이게 또 그래서 제가 로엔롤을 사랑하나 봐요. 아니 우리 집보다 여기가 더 편해. 진짜 나 답답하면 여기 오는 것 같아. 아니 인스타에서는 되게 예쁜 줄 알아요. 제가 민망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을 안 하고 다닐 수가 없다고. 제가 이렇게 예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다 쌤들 덕분이에요, 진짜. 언빌리버블. 나 이래서 얼굴을 망쳐놓나 봐. 맨날 변신 될 줄 알고. 그쵸? 공채의 프로필을 내야 돼가지고 프로필 촬영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 전에 찍은 게 있는데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새아이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톡톡 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잘 안 살더라고요, 제 이미지가.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귀걸이에 따라 이미지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쵸?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네.
아 맞아. 신발을 안 가지고 왔어요. 차에서. 여기 있는 걸로 신을까? 여기 있는 게 맞을까? 내 거 신발을 안 갖고 왔네. 여기 있는 걸로 신어야겠다. 차에서 안 갖고 왔어요. 또 이렇게 깜빡. 주책이 없지만 나이에 연연을 하지 않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 60대도 이렇게 날 거야. 네네. 잘 나온 것 같아요? 뭐 저는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만족이 없어 항상. 왜 그럴까요 성격이? 뭘 더 바래. 감사해야죠. 감사합니다. 오케이. 따라서 담아드릴게요. 네. 대만족. 이제 프로필 촬영이 끝나고 저는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배고파. 아 역시 한국인은 밥심. 피디님 가시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지금 중식당을 왔어요. 역시 메뉴 고를 때 만만한 게 중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간짜장하고 짬뽕밥을 시켰어요. 밥도 먹고 싶고 면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PD님께 반반 먹자고 권했습니다. 나왔어요. 와 대박. 네 이렇게 가운데 그 그릇 하나 있구나. 아 맛있어 보이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 갑자기 먹방이 됐네요. 먹방? 본의 아니게 먹방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 맛있겠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 맞죠? 여러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계속 얼음이 부딪히. 너무 맛있어. 어떡해. 식초 탕이 됐어요, 여러분. 제 똥손이에요, 실은. 아, 이 집 맛집이네요, 여러분. 고기가 두툼해요, 여러분. 맛있다. 밥을 말고 한 공기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와 국물이 맑아요 여러분. 엄청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대박. 국물이 와 아, 칼칼한데 맛있네요. 아, 고기. 보통 칼칼하면 텁텁하잖아요. 근데 국물이 진짜 시원한 것 같아. 현재 주행 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제가 가는 길에 제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제 노래 마이 스토리 노래라고 저의 얘기를 노래로 만들어서 음원을 발매하게 됐는데 제가 가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런 뭐 작사 뭐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제가 워낙 음악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감사하게도 작곡가님이 곡을 잘 써주셔가지고 내 꿈을 위해 희생해주는 너희를 위해 꼭 보답하고 싶어. 저의 진심이에요. 인복이 좀 많아가지고 PD님도 마찬가지 뭐 작곡가님 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다 보답할 거예요. 부모님 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 베풀며 살고 싶어요. 제발. 로아야 엄마 왔다. 안녕하세요. 전 이렇게 육아하면서 그냥 틈틈이 여기 모니터링 하는 게 저의 공부 방법이에요. 김로아. 저희 집은 수건을 하루에 20개 정도? 빨래가 너무 많아요. 한 명이 자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아 다행이네요. 로아야 엄마가 개농가를 개는 맞다기 김로아. 로아야 이거 다 해놓으면 어떡하니. 멘붕 멘붕. 준우 일어났다! 준우 일어났다! 우리 준우! 우리 준우 일어났네! 우리 준우! 잠깐만. 김도아! 오늘 저녁은 카레예요, 카레. 카레가 제일 만만한 것 같아요. 애들이 또 근데 반찬 수정을 안 해서 다 잘 먹어요. 저 닮아서. 저 닮아서 다 잘 먹어요. 맛있는 카레가 완성됐습니다. 도와줘야겠다, 도와. 아까 우리 로아가, 우리 로아가네, 우리 로아가. 혼자서 잘 막내. 혼자 잘 먹어요. 맛있어? 많이 먹어. 다 먹었어요? 응. 오, 다 먹었어요. 우리 도아. 도아. 어, 이제 손 씻고 오세요. 우리 도아. 아야. 이렇게 잘 먹었네. 셋은 웬만하면 털을 둬서 나는 걸로. 셋 날 거면. 근데 애들이 예뻐요. 다행히 우리 다행이죠. 다행이지. 다행이야 준으로 와 도와. 다행이네. 아 엄마는 행복해. 엄마는 행복해. 아 너무 행복해. 메이크업을 지워야겠어요. 너무 지금 좀 눈이 내려오는 것 같아서 저는 씻고 또 바톤 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신랑이 오면.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